저희가 있는 102호에 있는 렉터링 문구예요. 들어오면서 본 곳은 여기서 고기 구워 먹는 곳. 내부에서는 고기 안 된다고 해서 이렇게 바깥에 인덕션이랑 고기 구워 먹는 곳이 따로 불판이랑 준비돼 있어요. 승리포도 있고 여기 이렇게 문도 있고 쪽이 높았고 춥지 않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수건이랑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. 여기가 오션뷰라서 이렇게 바로 침대 있고 딱 눈 뜨면 바로 아침에 바다를 볼 수 있게 돼 있어서 진짜 카나반에서 딱 이렇게 뭔가 캠핑하는 느낌으로 쉬기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스타일러가 있네. 너무 좋다. 스타일러가 있네. 그리고 저희는 4인 객실로 한 거여가지고 이렇게 2인이 잘 수 있는 큰 침대하고 여기 1인 그리고 여기 1인까지 잘 수 있게 좀 큰 방을 이렇게 예약하긴 했거든요. 그래서 편하게 자기도 좋을 것 같고 여기서 뭐 해먹고 딱 앉아서 저녁에 술 먹기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이렇게 귀여운 소주잔도 있고 뭐 식기용품 이런 것들 다 준비되어 있고 냄비랑 뭐 팬도 다 있어요. 그리고 웬만한 거 다 있다고 듣긴 했는데 도마랑 웬만한 재료들? 이런 것들도 다 있고 뭐 전자레인지도 있고 냉장고 안에는 아무것도 없네요. 밥솥이랑 그리고 이렇게 커피포트도 있고요. 짜잔. 화장실에 웬만한 거 다 있다고 하긴 했는데 이렇게 바디워시, 컨디셔너, 샴푸까지 있고 여분 휴지랑 도항이다! 사진 찍고 싶은 너보다 더 빨리 가면 되지. 새로 찍었다. 가로로 찍었다. 나 미친년 같아. 밤에도 너무 예쁘다. 바닷소리도 들리고 삼겹살이랑 목살. 이거는 돼지? 그 제주돼지? 제주돼지. 그리고 저희 경주 하나로마트에서 사온 파채랑 양파까지. 요즘 이렇게 편하게 나와서 참 좋네요. 벌써부터 맥주.
오오오. 애기 분이 된 거 봐. 어 간지러워. 아, 간지러워. 야, 나 찍어달라니까 왜 네가 가까이 와. 얘가 나 아니 멀리서 강아지랑 같이 찍어달라고. 좋아. 너무 좋아하는데.